네, 국회 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주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혹시 신발열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지난달 16일이었죠. 일반인이 국회 경내에서 대통령에게 접근해서 신발을 던지면서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인가에 항의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발을 수척하는 행동을 했던 것인데요.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신발 테러, 다른 한쪽에서는 신발 열사라고 부르며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적 항의라는 이유로 이런 사건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관련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유력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항의 표시로 이런 공격을 심심찮게 받아왔었는데요. 근데 이런 투척 사건들, 과연 정치적 항의 표시로만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협하는 일종의 테러로 바라봐야 할지 오늘 지영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16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국회에 방문했던 한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죠. 정확히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지난달 16일 한 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의 검은색 구두 한 짝을 벗어 던지면서 가짜 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길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신발은 문 대통령을 마치진 않고 몇 미터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종의 시위를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발을 직접 맞진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근데 사건은 어떻게 수습이 됐나요? 네, 신발을 투척했던 50대 남성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요.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이 정 씨를 곧바로 둘러싸고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빨갱이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평화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신발을 문재인을 향해 던졌으니 그 사람 보고 고소하라고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큰 불상사로 이어지진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행위 아무래도 위험하고도 위협적인 행위인 건 사실인데요. 자, 이 남성 법적인 처벌은 받게 되나요? 네, 경찰은 지난달 17일 정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부지법은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11시쯤 기각됐는데요.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각의 사유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신발을 던진 게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경호 목적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던 국회의사당에 몰래 들어가 있던 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신변이 위협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결정되기 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는 일부 보수 유튜버가 신발이 민심이다, 신발이 의인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면서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오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정 씨를 면회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선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발을 던진 이 남성 자신의 입장을 좀 밝혔나요? 범행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정 씨는 당시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서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는 사람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상식과 원칙, 도덕을 내팽개친 뻔뻔한 좌파를 향해 던진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발을 던진 남성의 신원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바가 있나요? 네, 정 씨는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정모 후보의 부친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정 씨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보수, 극우 성향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정 씨가 극우적 가치관의 소유자라는 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비정한 행보를 보여준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납골당을 안산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 4월 1일자 일간경기 기사에서는 안산 화랑시민연대 정창호 공동대표회 15인과 회원 및 시민 50여 명은 2일 오후 안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납골당 설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정창욱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활동 한 적 없고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의 말은 이제 거짓으로 드러난 건데요. 자,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의 과거 범죄 전력도 좀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 씨는 1995년 연극 배우 일을 할 당시에 지도하던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저는 강간한 적이 없으나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구속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컸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창욱을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사안의 근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 국민들에게 욕먹을 일 많이 하지 않는가라면서 욕먹는 대통령에게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증거물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경찰의 과잉 충성이라면서 청와대 측이 선처를 호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러니하게도 정 씨는 보수 극우의 환호를 받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 그들로부터 신발 열사라고 불리면서 으로름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진TV에서 비록 실정법 위반이지만 저 분노의 신발, 저 정의의 신발, 저 자유의 신발이라면서 극도의 미사 요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18일 방송 신발 사건 볼 때 퇴임 후 국민 앞에 나설 수 있을까에서도 그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흥분을 시키지 못했는데요. 또 보수논객 지만원 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 씨를 국민 가슴 들어준 신발 열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보수층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발을 일종의 좀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활발해졌다고요? 네,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항의 집회에서는 500여 명이 신발을 하늘에 던지는 신발 투척 퍼포먼스를 가졌는데요. 이는 정 씨의 구두 투척에 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찰과 문 대통령을 조롱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쪽 입장도 좀 들어볼게요. 이처럼 보수 구구가 굉장히 들뜬 반응을 보이면서 신발 투척을 감행한 정 씨를 미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신변에 물리적인 위협이 발생한 만큼 정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 씨가 체포됐다는 기사에는 명백히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 행위이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입장,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자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에 던졌을 경우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신발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지만 국회 경내에서 대통령이 신체적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을 막지 못한 만큼 경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그간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표방해왔는데 이 때문에 허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의 유력 정치인들은 이처럼 그 정치적 항의 표시로 이런 공격 심심찮게 받아왔는데요. 자, 투척 소재는 뭐 다양하죠. 신발, 물병, 계란 뭐 등등. 근데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그동안 이 신발 투척처럼 좀 수모를 겪은 국내 정치인들 누가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알려진 것만 무려 4번이나 계란을 맞았습니다. 1990년 부산역 앞 시민집회에서 탐당합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날아든 계란이 처음이었는데요.
민주당 고문 시절인 2001년 5월에도 대우차 부평공장을 방문했다가 계란세를 받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2002년 11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 연설을 하는 도중에 참석자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았었는데요. 네. 계란을 맞고도 연설을 이어간 노 전 대통령은 달걀을 맞아 일이 풀리면 얼마든 맞겠다는 어록을 남기면서 오히려 투척 당사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의 화가 좀 안 풀리겠나 하면서 재차 웃어넘겼습니다. 퇴임 후인 2009년 4월 소환 조사를 향해 대검찰청으로 향하던 노 전 대통령이 타고 있던 리무진 버스에 신발 한 짝과 계란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투척 봉변 당황하지 않고 좀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계란 투척은 가장 좀 고전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계란 투척을 받은 정치인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유해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계란 때문에 순환을 당했었는데요. 이전 총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지난 2007년 11월 13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가 이모 씨가 던진 달걀 두 개에 이마와 볼을 맞았었는데요. 이 씨는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후에 계란 마사지를 받아서 얼굴이 더 예뻐졌다는 농담으로 웃어넘겼고요. 경찰은 이를 이틀 뒤에 이 씨를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습니다. 네, 정말 계란 투척 당황스럽고 좀 황당하고 할 텐데도 농담을 하며 자연스럽게 넘기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정치인에 따라서 투척 공격을 받은 후에 반응도 좀 제각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계란 봉변을 당했었는데요. 지난 1999년 6월 3일 퇴임 후 일본으로 첫 외국 출장을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나왔던 김 전 대통령은 한 재미교포가 던진 계란에 이마를 맞았었는데요. 계란에는 빨간색 유성 페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얼굴과 상의에 빨간색 페인트가 가득 묻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살인적인 행위라면서 정치 테러설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계란 투척을 한 박 씨를 구속하고 배후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해외 정치인들도 이런 투척 사건 있었다 종종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유명한 신발 투척 사례는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날아오는 신발을 맞닥뜨려 했던 사건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이라크를 방문한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이라크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이라크 알 바그다디다 방송 알투다르 알자이다 기자로부터 신발 세례를 받았는데요. 알자이다 기자는 이라크의 과부와 고아, 미국에 살해당한 이라크 사람 몫이다 라면서 욕설과 함께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졌고요. 곧장 남은 한 짝도 벗어서 또 던졌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날아다녔던 신발 두 짝을 모두 피한 뒤에 이렇게라도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을 이해한다면서 이게 바로 자유사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자유로운 사회다라고 대응을 했던 부시 전 대통령. 근데 부시 전 대통령의 너그러운 대응과는 별개로 투척 당사자는 벌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투척 당사자인 알자이드 기자는 이후 현지 재판부에서 외국 원수 모독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실제 9개월 동안 목살을 한 뒤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10년 뒤 이라크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네, 정말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공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신발 투척 사건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사건 당사자 정 씨는 구속은 면한 셈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네,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하고 구속 기로에 섰던 정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원식 방청에 불어대서 허탈한 마음으로 주변을 맴돌다가 우연히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목표는 레드카펫이었고 그곳에 명중했다고 설명하면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정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수사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리 올바른 뜻이라도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폭력과 테러가 동원이 되고 또 그런 행위를 미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거나 용납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